네, CJB 모닝와이드 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요, 김영민 리포터가 소식 전해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몸에 좋은 이것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맞습니다. 흰 모기, 송이, 느타리 등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이름을 갖고 있는 버섯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섯이요,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팽이버섯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까 합니다. 네, 이 팽이버섯이 특별한 모습으로 오늘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인지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씹는 맛이 쫄깃한데다가 향이 강하지 않아 어떤 음식과 만나도 잘 어울리는 식재료 팽이버섯. 이제 더 이상 약방의 감초가 아닌 주인공으로서의 변신을 꾀했는데요. 팽이버섯의 맛있는 변신 지금 확인하러 가시죠. 특유의 감칠맛으로 우리 입맛을 돋워주는 팽이버섯의 맛있는 변신을 확인하기 전 먼저 팽이버섯의 탄생지를 찾아가 봐야겠죠? 지금 여기 엄청 큰 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니 여기가 팽이버섯 농장 맞아요? 예, 여기 팽이버섯 농장 맞습니다. 근데 팽이버섯이 안 보이는데요? 아, 팽이버섯이 방 안에 있는데요. 한번 네. 보시겠어요? 어? 우와! 이야! 아니 지금 이게 다 팽이버섯인 거예요? 네, 이게 다 팽이버섯입니다. 우와, 엄청 많다. 안녕. 어마어마하네요. 우와. 팽이버섯은 늦가을부터 봄철까지 화력수 죽은 나무에서 자생하는 저온성 버섯인데요. 인공 재배하기 전부터 신선미와 특유의 향미, 식감 또한 우수해 식용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감칠맛, 단맛을 내는 성분이 함유돼 있어 탕, 찌개 등 다양한 요리에 잘 어울리는 건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럼요. 지금 보니까 팽이버섯이 너무 실하게 잘 자랐는데 이렇게 맛있는 팽이버섯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이거 팽이버섯 종균을 만드는데 25일에서 30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버섯을 발생시키는데 1차 생육이 17일에서 18일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2차 생육이 12일에서 13일 정도가 소요가 돼서 총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팽이버섯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 팽이버섯 맛있게 먹는 데까지 두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군요. 예,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팽이버섯을 맛보실 수가 있죠. 신기하네요. 현재 이곳에서 재배하고 있는 팽이버섯은 백승이라는 품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국산 품종인데요. 균 활력이 좋고 버섯 발생이 타 품종보다 2, 3일 빨라 생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근데 버섯을 키울 때는 온도, 습도, 채광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버섯을 키울 때는 온도, 습도, 그리고 CO2 환기량, 이제 그리고 채광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는 이제 스마트팜 설비를 도입을 해가지고 항상 일정한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 일정한 온도, 일정한 가습, 일정한 환기량을 통해서 이제 가장 우수한 품질의 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팽이버섯은 생육기간 중 비교적 낮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환경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곳에선 스마트팜을 통해 생산 현장을 일일이 돌아보지 않고도 휴대폰으로 모든 상황을 제어하며 편리함과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또 여기 일손 도와드리려고 옷까지 갈아입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확을 해보면 되는데 근데 저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요. 이 수확을 하는 방법이요? 그냥 버섯을 옆으로 꺾어서 이렇게 빼면은 빠지거든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옆으로 꺾어서 든다. 예. 해보겠습니다. 옆으로 꺾어서 든다. 어머! 제가 수확한 버섯입니다. 열 맞춰 가지런히 모인 팽이버섯들은 육안 선별을 거친 뒤에 소비자들을 만날 준비에 한창인데요. 팔로 또한 남다른 스케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팽이버섯들이 포장까지 마치고 예쁘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생산량의 한 40% 정도는 내수시장으로 공급이 되고요. 60% 정도는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40% 정도의 내수 물건은 이제 도매 시장에도 나가고 이제 뭐 각종 마트에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뭐 이커머스나 이런 온라인 판매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수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국이나 호주, 뭐 캐나다, 유럽 뭐 이런 전국 전 세계 각국으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대단하네요. 품종부터 재배 과정까지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는 팽이버섯. 소박하지만 출출할 때 맛보면 그만인 별미가 때마침 등장했습니다. 뭘까요? 이게 바로 팽이버섯으로 만든 전이고요. 이게 팽이버섯 튀김입니다. 여기 보시면 팽이버섯이 모양 그대로 튀겨져가지고 예쁘기까지 하거든요. 맛은 어떨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팽이버섯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이 팽이버섯의 아삭아삭하면서 쫄깃쫄깃한 맛이 여기에 응축돼 있어서 먹을 때마다 팽이버섯이 온 입에서 다 씹어요.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맞습니다. 팽이버섯 튀김. 와, 이 비주얼 튀김. 보세요. 이게 산호초같기도 하고 뭔가 네. 공작새 같기도 한 곳이 안 되겠어. 넌 내 입으로 넣어야겠어. 저는 약간 고소한 느낌이었다면 얘는 일단 바삭바삭한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이렇게 한올한올 다 튀겨져 있다 보니까 이 버섯이 튀김옷에 촥 코팅돼가지고 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겉바속촉 팽이버섯 튀김과 달걀옷으로 고소함을 더한 팽이버섯 전까지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건 당연한 사실. 여기에 열량은 낮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도 그만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 팽이버섯이 더 이상 식탁의 감초가 아닌 주연으로 거듭났다는 소식에 달려간 곳은 중국 농업기술원인데요. 아니 제가 여기에서 팽이버섯의 변신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어떤 변신일까요? 아, 네. 저희가 팽이버섯으로 잼하고 젤리를 개발했습니다. 잼이랑 젤리요? 음식 재료로 사용하는 것 말고는 가공식품으로 만나볼 수 없었던 팽이버섯. 하지만 충북 농업기술원 연구진들의 기술력이 더해져 팽이버섯이 달콤한 변신을 마쳤다 이 말이죠. 우와, 이게 팽이버섯 젤리구나.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아니 젤리가 너무 맛있어요. 저는 이렇게 팽이버섯으로 잼이나 젤리를 만들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되셨나요?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면역력에 좋은 소재가 없을까라고 찾던 길에 저희가 이제 팽이버섯에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도 있어서 되게 면역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먹기 좋고 뭐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약간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팽이버섯은 살짝 익을 정도로 쪄낸 뒤 설탕과 과일을 넣고 믹서기에 곱게 갈아줍니다. 네. 근데 보니까 여기 막 사과, 블루베리 막 이런 게 있는데 아니 과일도 같이 들어가나 봐요. 네, 이제 팽이버섯으로만 잼을 만들었을 때 좀 밋밋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제철 과일을 활용한 뭐 사과라든지 블루베리 다양한 그 뭐 과일의 즙을 활용하면 좀 더 색감이 있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왠지 그래서 아까 제가 젤리 먹었을 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런 비밀이 숨어 있었네요. 네. 사과뿐 아니라 기호에 따라 좋아하는 과일을 활용해도 좋다고 하는데요. 갈아준 내용물들은 고온에 끓여내 병입 후 살균과 냉각 과정을 차례로 마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잼이 바로 이 팽이버섯 사과잼입니다. 아니, 내 자식 같고 너무 뿌듯한데 이것도 제가 만들었으니까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맛일까요? 일단 너무 상큼하고 너무 달콤한 사과향이 입안에 확 퍼지면서 너무 맛있는데 또 좋았던 건 이게 팽이버섯이 들어가서 그런지 질감이 일반 다른 잼들보다 좀 더 쫀득쫀득해서 입안에 막 착착 붙어서 이 침이 계속 나와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맛있죠?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요? 이거 뭐 다른 건가? 잼이잖아 이것도. 이것도 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이거는 무슨 과일 들어간 거예요? 아, 이거는 팽이버섯만으로 만든 잼입니다. 이게요? 팽이버섯만 들어갔는데 이런 맛이 난다고요? 팽이버섯만으로도 잼을 만들어도 괜찮겠죠? 너무 괜찮다 못해. 너무 좋은데요? 저 이거 완전 좋아요. 과일이 더해져 달콤한 맛과 향, 거기에 팽이버섯 특유의 풍미가 더해져 과일잼 못지않은 맛을 자랑했는데요. 처음엔 물음표였지만 먹고 나면 느낌표를 떠올리게 하는 팽이버섯 잼. 정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진짜 지금 이 팽이버섯 잼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 먹어봤거든요. 근데 요거트 먹었는데 이 잼이랑 요거트가 너무 잘 어우러져서 요거트가 더 맛있고 이 빵에 발라 먹으니까 빵이 부드럽게 더 잘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 맛있는 잼 제가 오늘 집에 다 가져가서 먹으려고요. 아니 근데 팀장님 이 맛있고 건강한 제품들을 왜 이제야 개발하신 거예요? 아니 앞으로는 더 좋은 제품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네. 농산물 중에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인삼이라든지 도라지 이런 소재들을 이용해서 건강한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다양한 우리 농산물들의 변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팽이버섯의 변신은 무죄. 왜냐면 맛있으니까. 아, 네. 팽이버섯 된장찌개에 넣어 먹거나 고기 구워 먹을 때 같이 구워 먹는 거 말고는 활용해서 먹어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더 눈길이 가고 귀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팽이버섯이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 건강한 생육을 책임지고 있는 팽이버섯 농장은 하루 평균 7톤가량의 팽이버섯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곳 농장은요, 충북 지역의 유일한 팽이버섯 농장으로 그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생산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진 팽이버섯으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충북 농업기술원 연구진들, 덕분에 제가 팽이버섯의 맛있는 변신도 즐겨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주연으로 거듭난 팽이버섯으로 미각의 즐거움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건강에도 좋은 팽이버섯 아니겠습니까? 드시면서 면역력도 한번 끌어올려 보시기 바랍니다.